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2018년 1회 1차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풀이는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또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먼저 볼 텐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 LS 명령으로 관련된 속성을 살펴봤을 때 실행 권한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LS 명령 등을 통해서 파일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요 내용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0번 문제를 볼 텐데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 이 대괄호 안에 어떤 그 숫자나 문자를 두어서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일단 3번인데요. 대괄호 안에 A부터 C 해가지고 표시하게 된다면 A, B, C, A와 C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요. 반대로 이것과 다르게 A, C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는 A 혹은 C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레이드 문제를 보겠습니다.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요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레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잘 생각이 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드 0번, 스트라이프 모드죠. 데이터를 저장 단체 나누어 기록합니다. 레이드 1번, 미러링이죠. 데이터를 저장 단체에 중복하여 기록합니다. 레이드 2번, 해밍 코드가 키워드죠. 오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3번, 바이트 단위의 페리티. 레이드 4번, 블록 단위의 페리티. 레이드 5번, 순환식 페리티 어레이를 이용하고요. 3개 이상의 디스크 어레이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N개의 디스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N-1개의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레이드 6번 같은 경우에는요. 2차 페리티 정보를 분산 저장하지요. 그래서 2개의 저장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N개의 디스크를 사용할 때에 실제 사용 가능한 디스크는 N-2개가 됩니다. 네, 이 내용들이 잘 기억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4번 문제를 볼 텐데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답도 중요하겠지만 ETC의 패스워드 파일의 형식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간이 패스워드 파일의 형식을 물어보거나 또 보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의 형식은 첫 번째 사용자명, 두 번째 패스워드, 만약에 암호화가 되어 있다면 이쪽에 X 표시가 되겠지요. 세 번째 UID, 네 번째 GID, 다섯 번째 사용자 계정 이름, 여섯 번째 홈 디렉토리, 일곱 번째 로그인 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정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잡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FG 명령으로 포그라운드로 변화시킬 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알맞은 것이죠. 해당 작업의 수행 상태는 잡 명령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일단 4번이 되는데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FG 명령을 이용을 해서 포그라운드로 변경할 때는요. 잡 이름, 잡 번호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353이 아니라 잡 번호인 1번을 지정하는 게 어떻게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 것이 되겠죠.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브넷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192로 할당했다고 했습니다. 192를 이제 숫자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보면은요. 11빵빵빵빵빵빵이 되겠습니다. 즉, 총 4개의 그러니까 서브넷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총 64개의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4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요, 61개만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총 61개의 호스트가 즉 IP를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16번 같은 문제는요. 형태를 다르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볼 텐데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답은 틀린 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2번, 3번, 4번 IP 버전 4 주소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 설정된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을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답은 3번인데 이것과 함께 IP ADDR Show 명령은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설정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정보를 표현한다라는 것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예, 24번 문제를 볼 텐데요. 24번 문제 먼저는 답은 메이크 파일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죠. 예,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예, 24번에 답은 3번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그 CMake라는 거 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Make. CMake는 어떤 거냐면요. CMakeList.txt 빌드 스크립트를 참조하죠. 그리고 소스코드의 내부 의존성까지 검사해서 make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록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컴피규어와 make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간간이 CMake도 함께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나가면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make install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령이냐면요. make 파일로 만들어진 파일을 타겟 디렉토리로 복사해서 일종의 설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을 볼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ETC 그룹 파일의 구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밑에 그룹 파일은 첫 번째 그룹명, 두 번째 패스워드, 세 번째 그룹 아이디, GID라고 하죠. 다음에 네 번째 멤버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멤버 리스트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이 형식 자체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번의 답은 일단 4번이죠.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을 볼 텐데요. 27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크립트 내용이 있듯이 그 Z, 즉 좀비 프로세스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좀비 프로세스의 정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작업이 종료되었지만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회수되지 않아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의 프로세스, 이것이 좀비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마찬가지로 답은 마찬가지로 답은 4번 유저가 되겠는데요. 유저스가 되겠는데요. 이 유저스라는 것보다 이 전체적으로 id, w, who와 같은 명령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정답인 유저스는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id를 출력하는 명령이겠죠. 그 다음에 id는 어떤 걸까요? id. id는 현재 접속한 그 나의 계정 그리고 그룹에 관련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W명령은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명령어들이죠. W명령은 무엇일까요? 로그인한 사용자와 사용자가 수행 중인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명령은 무엇일까요? 로그인한 사용자의 로그인명, 터미널, 로그인 시간 등을 출력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니까 이 지문에 있는 다른 명령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9번 명령이 보겠습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답은 2번 ETC가 되겠습니다. 슬래시 ETC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쭉 진행하다 보면 SU 명령으로 사용자 계정을 바꾸고 있는데 가운데 마이너스라는 옵션을 주지 않고 그냥 바꿨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옵션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환경 설정 파일을 로딩해서 환경 변수들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자 계정만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슬래시 ETC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옵션 마이너스 그 SU 명령 후에 마이너스 옵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32번 클론 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클론 탭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그런 어떤 설정 방법의 하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답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론 탭의 설정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우리 같이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분, 두 번째 시 아월스, 세 번째 데이, 일, 네 번째 몬스, 다섯 번째 요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명령.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쭉 기술이 되죠. 요 내용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볼 텐데요. 42번 같은 경우 이 부분도 형태는 계속해서 변경되지만 반복해서 출제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LP 명령과 LPR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LP 명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 옵션으로 출력 페이지 수를 지정하고요. LPR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샵을 지정을 해서 출력 매수를 지정하지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일단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1번이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을 볼 텐데요. 48번은요. 일단 답은 make help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make, configure 이런 과정들 중에서 수행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make clean, make dist clean과 같은 make와 함께 조합돼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명령어 또 옵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help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ake에 대한 help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은 make 한칸 띄고 help입니다. 이 부분 함께 이제 팁으로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문제 일단 답은 3번인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리브 밑에 모듈스 밑에 커널명입니다. 커널명. 예. 커널명 밑에 모듈스.dep 파일을 의존성 파일로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명령을 볼 텐 56번 문제를 볼 텐데요. 5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만 어떤 이 답은 일단 1번입니다. 1번인데 답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last와 last b 명령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last 같은 경우에는요. 참조하는 로그 파일이 있죠. last b도 참조하는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ast 같은 경우에는요, 슬래시 바의 로그에 WTMP 파일을 참조하죠. 그래서 로그인 로그와 리부팅 이력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last b는 실패한 로그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바의 로그에 어떤 거죠? btmp
히를 참고합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반복해서 출제되는 명령 그 명령 또는 관계에 있는 파일이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57번 문제를 볼 텐데요. 슈더에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일단 답은 4번인데요. 환경 설정 파일은 ETC 밑에 슈드 ER이 붙어야 되죠. 슈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TC 밑에 슈드어 명령을 편집할 수 있는 슈드어 요 파일 이 환경 설정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미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지요? VI 슈도 명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ETC 밑에 슈도어 같은 경우에는 특수 파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VI 명령으로는 편집을 할 수 없고요. 전용 편집 명령인 VI 슈도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9번 명령을 볼 텐데요. 59번 문제를 볼 텐데요. 자꾸 제가 명령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명령어와 관련된 그 파일이 연관되어 있는 파일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59번 일단 답은 1번입니다. 라스트는 무엇을 참조하죠? 바 밑에 로그 밑에 WTMP를 참조하죠. 예, 이거는 당연히 기억해 주시면서 라스트 비 라스트 로그 D메시지가 참조하는 파일도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2번 문제를 볼 텐데요. HTTP 상태 코드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HTTP 상태 코드도 HTTP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암기하고 있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100번대 조건부 응답, 200번대 성공일 경우, 300번대 리다이렉션. 참고로 리다이렉션은 현재 웹서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요청한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죠. 다음에 400번대 요청 오류, 즉 웹브라우저가 잘못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500번대 서버 오류, 웹브라우저는 정상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62번 문제의 400번대 오류는 요청 오류와 관련된 세부 항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403번, 중요한 것만 먼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403번 같은 경우에는요, forbidden,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없을 때, 즉 인가가 실패됐을 때이고요. 404는 보통 404 not found 이렇게 암기를 하죠.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를 요청했을 때입니다. 408 같은 경우에는요, request timeout, 요청 시간이 오래되어 연결이 끊어질 때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응답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64번을 보겠습니다. NIS 서버와 관련해서 그 설정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역시 설정 파일은 항상 특정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이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번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스콘피그 밑에 네트워크 쪽에 세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yp.conf 파일은 yp-bind의 환경 설정 파일이죠. 그 다음에 etc 밑에 networks는 시스템의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tc 밑에 yp-serve.conf 파일은 YP 서브를 위한 옵션을 지정하겠죠.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문제. 예. ETC 밑에, 그러니까 샌드 메일의 어떤 환경 설정 또는 샌드 메일의 설정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ETC 밑에 ALSS의 정보를 읽어드려 관련 DB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명령을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답은 sendMail-bi이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요, new aliases라는 명령을 이용해도 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sendMail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정 파일과
샌드메일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DB네임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명령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샌드메일 BI 또는 New Aliases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75번 문제를 볼 텐데요. 일단 7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1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KVM에 대해서 물어볼 때요. 항상 헷갈리기 쉽기도 하지만 종종 물어보는 게 KVM은요. 비록 CPU 반과상화 기술을 지원하지 않지만 반과상화를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이더넷, 디스크 IO, 그래픽 등은 반과상화를 지원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KVM 특성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7번의 답은요. TCP 래퍼이지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XINET에 대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XINET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 ETC 밑에 XINET.D 그 경로, 그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서 관련 서비스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제 내용을 이제 본문 내용을 공부하시고 기출 풀이를 반복해서 풀어보셨다면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셨다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79번 문제 FTP 서버의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79번의 답은 1번 TCP 언더바 래퍼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vsftpd.conf 파일의 주요 설정 항목이 혹시 잘 기억이 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anonymous underbar enable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익명 사용자의 접속을 허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유저 리스트 언더바 이네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죠? ETC 밑에 VSFTP 밑에 유저 언더바 리스트를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션 언더바 서포트는 어떤 것이죠? WTMP의 로그를 남겨서 라스트 명령으로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AM 언더바 서비스 언더바 네임은 어떤 속성인가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부분은 그 PAM 인증, PAM 인증에 사용할 설정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샌드메일 또는 FTP 이런 또는 웹서버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서버의 속성, 동작 방식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와 관련되는 설정 파일이 무엇인지와 특히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과 내부적으로 참조하는 DB 파일,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이런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그 NFS 서버 설정 옵션, 그 권한과 관련돼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일단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루트 사용자 접근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언더바 루트 언더바 스쿼시, 로 루트 스쿼시는 무엇이지요? 루트의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루트 언더바 스쿼시, 즉 루트 스쿼시는 무엇이지요? 루트 접근 권한을 거부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루트 요청을 nobody로 매핑시킵니다. 그 다음에 all underbar squash 또 all squash는 무엇이죠? 예,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의 권한을 nobody로 매핑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ANO NUID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특정 계정의 권한으로 할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그 샌드 메일에 여러 가지 설정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TC 밑에 메일 밑에 버추얼 유저 테이블은 어떤 것이지요? 가상의 메일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특정 계정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설정하는 그런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TC 밑에 aliases는 어떠한 설정 파일이지요? 메일의 별칭 혹은 특정 계정으로 수신한 이메일을 다른 계정으로 전달하도록 설정하는 파일이지요. 그리고 이미 문제에 나왔듯이 send 메일 한칸 띄고 마이너스 bi 혹은 new aliases라는 명령으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죠.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TC 밑에 메일 밑에 Access 파일은 어떤 파일이죠?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호스트의 접근을 제어하는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ocal Host Names는 어떠한 설정 파일이죠? Send 메일에서 수신할 메일의 도메인과 호스트를 설정하는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83번 문제. 일단 답은 4번인데요. 디스카드와 리젝트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리젝트는 거부 메시지와 함께 거부하는 것이고요. 디스카드는 거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지나가서 94번 삼바의 삼바의 설정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는 설정 파일의 설정 방법을 자주 물어보고 있고요. 특히 삼바 같은 경우에는 공유 설정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한번 살펴본 김에 삼바의 공유 정의하는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무엇이지요? 코멘트? 코멘트는 공유 정의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 다음에 패스는 무엇이지요? 공유 디렉토리의 경로를 설정합니다. Valid users, S가 붙어 있습니다. 공유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하지요. Writable은 뭐지요? 공유 디렉토리의 쓰기 권한을 설정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8번 문제 볼 텐데요. 98번 문제.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98번 문제를 통해서 IP 테이블이 사용하는 테이블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먼저 필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필터 테이블은요, IP 테이블스가 사용하는 기본 테이블로 패킷 필터링 기능을 담당하지요. NAT,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즉 IP 주소와 포트를 변환하고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연결 추적을 위한 세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를 볼 텐데요. 일단 100번 문제의 답은 1번 스머프 어택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번, 3번, 4번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핑 오브 데스는 뭐냐면 ICMP 에코 패킷을 보낼 때에 정상적인 크기, 즉 64K보다 더 크게 패킷을 전송해서 시스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독수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티어드롭은 뭐냐면요. IP 프래그멘테이션, 즉 IP 데이터를 보낼 때에 패킷을 나누고 재조립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 오프셋, 위치 정보를 임의로 변조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랜드 어택은 무엇이죠? 몇번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공격 대상 또는 빅팀이라고 하죠. 패킷을 보낼 때 발신자 IP와 수신자 IP를 공격 대상의 IP로 해서 보내는 것이죠. 마치 루프를 돌듯이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